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경상북도 칠곡군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요. 스트레스는 저 멀리로 날려버릴 만한 숲속 산책로가 있는 나만의 작은 소형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단지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다들 오셔서 편히 쉬고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돈을 줘도 안 판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자, 뒤편에 보시면 제일 안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산 쪽으로 쭉 해서 등산로처럼 사용을 하십니다. 왕복은 1시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숲속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아래쪽 내려왔는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지금 렉산이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데크를 아주 크게 다들 빼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상공을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순서를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요 순서대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 2번과 3번은 2층 주택이고요. 1번은 단층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이렇게 바로 뒤쪽으로 해서 데크 쪽을 통해서 등산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3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매물 현황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893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고요. 연면적이 있습니다. 요 1번만 1층이고요. 나머지는 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두 개고요. 화장실은 1번은 하나, 2번, 3번은 3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전체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신축입니다. 층수 1층이고요. 여기 2층이고요. 동양 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지하수 이용하고요. 전기는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고요. 온수는 전기 온수 사용을 합니다. 주차 대수는 두 대까지 가능하고요.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가축 사육천 축종 제한 받고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보시면 숲속 나만의 소형 미니 별장인 경북 칠곡의 전원주택입니다. 소형 전원주택이고요. 숲속 산책 등산로와 연결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거리의 왕복 코스가 되겠고요. 스트레스는 아주 저 멀리로 이렇게 숲속으로 계속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모든 집기 포함해서 드립니다. 영상에 모든 집기 포함해 드리고요. 어떤 곳은 이제 냉장고도 설치해 드릴 겁니다. 고속도로 하시는 10분. 대구 금호 JC가 20분이니까요. 대구 생활권이라 보시면 돼요. 뭐 심지어 출퇴근도 가능해 보이고요. 세컨하우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가는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정상 그리고 앞선 브리핑으로 전체적인 현황들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단지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차량 두 대 넉넉히 다닐 수 있도록 6m 도로 폭 정도의 도로가 있고요. 자, 우측으로 주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물 제가 내부를 위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주택들, 네. 2층 주택들이 많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단층 주택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주택들 지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하고요. 저기 또 뒤편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부 구조 조금씩 다 틀리고요. 자재나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고요. 지금도 여기 매수하셔서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말 휴일이면 다들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이쪽 뒤편이 자연 휴양림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시면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는 요 정도만 뭐 보셔도 되겠어요. 산책로도 쭉 옆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내부 하나씩 좀 특징들이 많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타입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이곳 오늘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입니다만 밑에 아래쪽 앞쪽 보시면 이렇게 데크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앞쪽에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 렉산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물론 뭐 이거 다 치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 이렇게 외관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는 공동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편 데크 보이시죠? 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외관은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내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른쪽 보시면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단층 주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그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요. 따뜻합니다. 보통의 주택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자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시고요.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앞쪽에 현관이 있죠? 현관 쪽에 바로 들어오시면 거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왼쪽에 주방입니다.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좌우측으로. 그리고 하나는 욕실입니다. 방 둘, 욕실 하나, 주방, 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네. 창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죠. 그래서 멀리까지 전망도 튀어 있고 채광도 좋고요. 자, 위에 천정 보시죠. 깔끔합니다. 몰딩도요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밑에 바닥은요, 네, 지금 보시면 헤링본 스타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헤링본 스타일의 장판입니다. 아주 두터운 장판이고요. 여기 지금 전기 필름 난방입니다. 저기 필름 난방이고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중창, 네, 이중창이고 그 다음에 창에다가 필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잘 안쪽이 보이질 않도록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매물에 있는 그 지금 옵션들 다 드릴 겁니다. 소파 드릴 거고요. 이런 아일랜드 식탁도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도 다 드릴 거고요.
자, 주방 쪽 보겠습니다. 주방 쪽 컬러가 이쁘죠? 자, 여기 지금 한센 브랜드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는데, 그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인데, 오늘 우리 매물은 난방은 전기 필름이고요. 여기는 이제 온수입니다. 온수는 전기로 네,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을 보시죠. 네, 뒤편 쪽도 또 튀어 있으니까요. 전망도 좋고,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는 거 다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가장자리 몰딩은 또 약간 짙은 밤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쪽에 네,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약간은 그레이 블랙 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붙박이장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앞쪽에 창이 있는데 이쪽은 바로 뒤편에 지금 데크 마련되어 있는 곳과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쪽에는 이제 에어컨 연결할 수 있도록 배선을 뽑아놨고요. 자, 이쪽이 그냥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이쪽 구조는 요렇게 돼 있다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TV 선반 있죠? 이쪽도 자,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카페트도 드릴 거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 주택 쪽으로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쁜 하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위에도 나무 심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포인트로 약간은 옐로우 톤의 노란색의 목재로 앞쪽을 포인트를 놔뒀습니다. 앞쪽에 데크도 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통과하시면요.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 밑에 타일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중문이 있어요. 중문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2층으로 된 구조입니다. 자, 한번 쭉 돌아볼까요? 방금 보셨던 것보다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넓고요. 여기 2층의 주택입니다. 자, 아주 특별하죠? 설계가 조금은 특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매물, 지금 보시는 이곳도 소파라든가 식탁 모든 옵션들은 다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인덕션으로 치사되고요. 후드, 뭐 냉장고, 박이장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옵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필름 난방이고요. 예. 벽체 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컬러가 약간 블루톤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자 보실까요? 네, 이렇게 데이스크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네. 주방이 일단 시원하게 전면을 차지한다는 거, 자, 이걸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볼까요? 냉장고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수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밑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좀 특별해 보이죠? 네. 자, 여기 수납 공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그냥 일반적인 장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단실 아래쪽인데요. 네. 공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진짜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 주방가구 싱크대 안쪽에가 아닙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자, 2층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일도 이쁘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 문이 있죠? 1층과 분리되도록, 예, 분리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난방이나 이런 거 다 고려했겠죠. 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밑에 아래쪽도 목재도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사용을 해놨습니다. 자,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은 이렇게 보일러 온수통입니다. 그러니까 온수 보일러죠. 네, 증기 온수 보일러 네. 온수통입니다. 네. 증기 온수. 그 다음에 여기 또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분리된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또 틀리죠, 여기가. 네. 자, 여기 침대도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릴 거예요. 여기는 벽난로까지 드릴 겁니다. 네. 1층 공간만큼이나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 아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욕실. 네. 욕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매물의 특징, 앞쪽에 발코니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뒤편 산 쪽으로 연결이 되는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쪽 발코니를 통하시면요, 나가시면 바로 산책로, 우리 휴양님 산속에 산책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긴 거의 아주 운치 있는 방 겸, 뭐 거실 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구조의 주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부 공개 해드리기 전에 매물 앞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바로 앞에 마당이 이쪽으로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산책로 쪽으로 또 등산도 하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뒤에 공간 제가 위쪽에 올라가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앞쪽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들 좀 여유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사실은 주차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주차장. 그리고 앞쪽으로 쭉 연결되는 산책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괜찮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 내부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여나요? 네, 열렸습니다. 자, 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쪽 보시죠. 앞쪽에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네, 또 다른 입구 현관 쪽이 좀 특별합니다. 왼쪽에 이쪽이 이제 세탁실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이 있고요. 네.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실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이쪽 2층입니다. 자, 먼저 1층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도 모든 이런 전자제품이나 소파 다 옵션에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위에 천정도 보시고요. 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밝습니다. 굉장히 밝게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 장판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1층 주방인데요. 2층이 더 커요. 제가 잠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도 인덕션이 있고, 개수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컬러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쪽이 1층에 있는 방입니다. 1층에 있는 방.
붙박이장 있고요. 네, 거의 똑같아요. 자재나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요. 예, 욕실입니다. 욕실. 네, 1층에 있는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사실 파우더 공간, 네, 파우더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욕실과 파우더 공간 별도로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들 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계단, 나무 계단입니다. 나무 계단 쭉 밟고 올라가고요. 자, 바로 앞에 지금 또 수납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번째 그 주택은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네. 갑니다. 자, 여기가 2층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진짜 방처럼 보인다, 그죠? 네. 여기 또 보실 수 있고요. 책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쪽은요. 네. 자,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이쪽을 봐야겠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욕실 공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이쪽에 네, 이쪽이 진짜 주방 같죠? 네, 2층 공간이 조금 더 활용적입니다. 1층과 조금 다르죠? 자,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채광도 좋고요. 창이 지금 워낙 많습니다. 자, 우측으로 해서 전체 창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이쪽 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주방 가구, 인덕션 다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까지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밖으로 나가시면 등산로와 연결이 되고 엄청 큰 데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에는 이렇게 렉산으로 해서 마무리가 또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칠곡의 전문택 단지고요. 단지 그 미니 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별장 안에 있는 몇 가지 주택들 타입별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십시오. 튼튼하게 그리고 아주 이쁘게 짜임새 있는 설계 해놨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무료 촬영입니다. 전국에 무료 촬영이니까 많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